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은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것의 참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것들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그 짐승은 아주 사나우며 새로 된 이빨과 청동 발톱이 있으며 삼키고 부수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머리에 있던 열 개의 뿔과 나중에 돋은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돋은 뿔 앞에서 먼저 있던 새 뿔이 빠졌고 나중에 돋은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을 하는 입도 있었으며 그 모습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며 발로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열 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나올 열 명의 왕들이다. 그들 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다르며 먼저 있던 세 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 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환상의 끝입니다. 나 다니엘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두려워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승리는 곧 성도의 승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꿈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사건인데요. 먼저 어제 본문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후에 뒤이어서 나오게 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계시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었던 이 회복이라는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던 계시였습니다. 7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에 부풀어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계시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 바벨론이 무너져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핍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비록 당장 그들이 기대하는 회복의 시대는 열리지 않을 수 있으나 여전히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계시를 끝으로 꿈에서 깬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나 다니엘은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15절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다라는 표현은 개역개정에서는 중심에 근심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넋이나 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내면의 공허함과 큰 고통을 심적으로 동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보통 이제 꿈을 꾸고 고통을 받던 이 왕들의 그 꿈을 해몽해 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 심적으로 굉장히 큰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면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시라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사람이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분별되어지거나 통찰되어지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사람에게 열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열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거룩한 분별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게 이것들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보통 꿈에서 깨고 이 지혜자들을 찾아서 이제 그 꿈을 해몽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이 꿈 해몽 방식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꿈 속에서 자신이 받았던 그 계시를 해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천사 중에 한 사람 하나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느냐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상황에서도 크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장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평안과 안정감이라는 모습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신앙 때문에 그분을 향한 그 신뢰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도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성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괜찮다 여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의 크고 낮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고 혹은 해결할 수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께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다니엘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과는 반대로 굉장히 심플하죠. 이 네 마리의 짐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 다니엘에게 긴 절에 할애돼서 계시되었던 내용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상의 비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시의 전부, 계시에 대한 요약은 이 17절, 18절에 사실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끝이 나야 하는 것이죠. 이 원래대로라면 오늘의 본문 이 18절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모든 계시와 해석은 종료되어야 하는 것인데 다니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그 짐승은 아주 사나우며 쇠로 된 이빨과 청동 발톱이 있으며 삼키고 부수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머리에 있던 열 개의 뿔과 나중에 돋은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 돋은 뿔 앞에서 먼저 있던 새 뿔이 빠졌고 나중에 돋은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을 하는 입도 있었으며 그 모습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천사가 요약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계시, 그것과는 반대로 다니엘의 그 심적으로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난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미련을 두고 천사들에게 천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이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환상, 이 환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참뜻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어제 본문에 이미 언급되었던 환상이었던 것이죠. 전혀 다를 것 없이 7장 7절에서 8절 그 환상에 대해서 축자적으로 그냥 반복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이 환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새로운 환상이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어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뿔이라는 것은 11번째 등장하게 되는 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뿔은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기존의 이 새 뿔, 즉 새 왕을 굴복시키고 아주 강력한 통치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이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뿔의 특징에 대해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을 하는 입이 그에게 있다. 이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군주와의 싸움에서 거의 패배 직전까지 내몰려진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 상황의 팩트인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22절을 통해서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면은 거의 승기를 잡았던 이 11번째 뿔이 패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셔서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21절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은 그때와 22절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그 장면 사이에는 인터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인터벌이 존재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아주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투 끝에 그리고 거의 패배의 끝자락까지 성도들이 내몰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믿음, 결코 뒤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시대의 악함을 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단지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지금 그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어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현재의 분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발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지속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분사가 그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그 의미를 잃게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우리 오늘의 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결코 멈추지 않을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며 발로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열 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나올 열 명의 왕들이다. 그들 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다르며 먼저 있던 세 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19절에서 20절에 언급된 환상에 대한 해석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차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 나라가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헬라에 이어서 나오는 로마 제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다니엘은 그 나라가 이 로마였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네 번째 나라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 나라는 앞선 세 나라와는 다르게 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도 이 지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인데 이 11번째 왕은 모든 왕을 굴복시킬 만큼의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정상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을 기만할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에게 임할 핍박이 강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그 왕의 손에 넘겨진 것과 같은 현재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의 압제가 극에 달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말들이 있었죠. 피의 세례, 그러니까 물의 세례, 성령의 세례도 아니고 피의 세례라는 말이 그때 로마의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교자의 피로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고자 했었던 이 순교자들의 거룩한 신앙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를 잘라서 머리에 불을 붙이고는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불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로마의 제국은 조롱하며 핍박하며 그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순교자의 피가 되어서 죽어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역사가 언젠가는 끝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군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 강력했던 사단의 권세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전쟁의 끝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크고 높은 큰 성 그 바벨론도 이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끝은 화려한 마지막이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허락하신 오늘의 이 하루 그리고 그 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입니까? 아니면 끝도 없는 영원한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그 세상의 끝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